우산도 분리수거 재활용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신발장을 열었더니 망가진 우산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법을 찾아보는데 일반 쓰레기가 아닌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발견. 뜯은. 과감하게 실부터 뜯어봅니다. 안쪽에 실을 가위로 톡 잘라내어주면 우산 전엔 어렵지 않게 뜯어지는데요. 우산 꼭지랑 분리하는 게 하필이면 힘든 타입이더라고요. 집에 있는 공구로 어쨌든 여기저기 잡아 뜯어가며 분리에 성공.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우산 설사 부분이 고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고철 손잡이와 꼭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우산대와 우산천은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아, 우산 버릴 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살고 있는 지역 동사무소 전화했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한참 더듬거리시더니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오늘의 결론. 환경을 생각한다면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지만 우산을 전부 분리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우산천과 소재가 섞인 우산대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로